다리부터 이제 제가 좀 이따 할 때 제가 좀 수업 무서운 이파리 갖다가 많이 그려봐야 되겠어. 무서워하게 꽃 많이 그려주세요. 아. 있지, 매달 또 하나 그리고. 또, 얘기 좀 더 그려주세요. 예. 신색이 이쁘더라고. 이쁘. 신색이 제일 이쁘. 선생님 힘드신가? 이거 다
것 같아. 그거? 응. 그거 나중에 찍어도 좋고. 응. 자. 거기다 그냥 해도 될까요? 물. 아, 지금. 힘차게 데리고 있어. 힘차게. 척척 그냥. 어, 심술쟁이 심술뿐이다. 응? 힘차게. 수정불이 드시면 척척. 그래도 상품을 지잖아요. 덜덜덜 떨리는데. 아, 두 가지만 섞으시더구나. 두 가지 섞었어요. 색을 죽이는 게 안 돼갖고 자꾸 방방 떠요. 색을 네. 칠하다 보면. 네. 나는 집에 있는 이빨했던 아들이 지금 38인데 예. 아들이 국민학교도 썼던 쓰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도 썼던 거 쓰세요? 어떻게 그렇게 버리더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관대가 있대요. 대단하시다. 근데 이건 모양이 예쁘네요. 어떤 빨리 옛날 거는 이런 모양이 아니야. 그냥 직사. 옛날에는 그래도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색깔로만 진하고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황토를 조금 짜주세요. 황토는 좀 짙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황토를 살짝 끝머리만 살짝 슬쩍 슬쩍 은근 슬쩍 은근 슬쩍 됐고. 보잖아. 아이고 참말로. 자. 맑은 물로 바꿔 오세요. 네. 맑은 물로. 아이고 지난번에 저기서 다 사셨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 있든가 없든가 없어요. 요거 하나 있네. 예. 여기는 뭐 없죠. 거기는 없었어요. 부화관 색깔 너무 빨갛게 하지 마세요. 예. 황토색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흰색 이제 깨끗한 물에 빨아서 흰색을 어디다 좀 짜서 깨끗한 그릇이다. 네. 깨끗한 물에 빨아서 이 흰색이 어려운 것 같아. 그쵸? 흰색을 찍어라. 이렇게 파리 둥글둥글
털이 둥글둥글. 이쁘다. 이쁘다. 못하는 거 다 소화시켜. 하면서 씨는. 오늘 선생님이 가장 길게 해주시는 거야. 길게 해주셔? 선생님, 나 제일 짧게. 그럼 맨날 저렇게 했어요? 나도 다 짧게 해주시나 봐. 당신 씨. 진짜 오늘 제일 길게 해서 선생님. 선생님이 나한테 미안해서 길게 해주시는 거야. 당신 씨. 뭐라고 투정을 해? 막 이렇게 오래. 이게 들어가는데, 녹음이. 왜 선생님 바로 거기다? 아, 진짜 선생님 녹음 좀 하지 마세요. 녹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녹음 해야지. 수업 내요. 선생님이 따라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수업 있을 때는. 아, 그래요? 아, 초급자반이 다음 주가 오지긴 한데 초급자가 두 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남다니. 초급자가 29일하고 12월 6일하고 두 분 수업을 더 하셔야지. 차들을 한 달 차들하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도 수업하고 12월 6일도 수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예, 수업을 다 하셔야 된다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아, 문자를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억을 못해, 기억을. 근데 이제 초보자만 두 번 남았는데 저희 고급반도 그냥 수업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같이 나와보세요. 네. 예. 그럼 무슨 반인데요? 헷갈려, 그냥. 초급자, 고급자로 헷갈려. 비서가 문자로 해줘야지. 예.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 예. 됐고. 됐어요, 선생님? 예. 빨리 봅시다. 아, 예, 줄기. 꼭지라든가 줄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있죠. 시간이 길어서 똑같아? 선생님이 길게 해주셔서 그래. 누구를 길게 해줬어? 딴 사람들. Yeah. 집에 가서 사진 나오고 엄마도 좀 봐야 되니까. 맞아. 집이 좀 많아서요. 자, 이렇게 해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네, 다음번엔 작게 할 거예요. 네.